안녕하세요, 산타입니다. 오늘 모델분은 가히 엄청난 머리를 가지신 분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고인님 같은 머리는 정말 쌉직모입니다.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쌉직모에다가 이렇게 머리 뚜껑 열어보면은 이 보이시나요? 요 쏟아지는 이 머리. 이 쏟아지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. 플러스 뒤통수에도 어마어마한 뼈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 뼈가 보통 남들이 있는 위치에 좀 더 아래에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튀어나와 있다. 그래서 조금만 잘못 자르면 여기가 빵꾸난 것처럼 하얗게 되거든요. 거의 난이도 극악의 최악의 머리예요. 심지어 반대쪽도 쏟아지는 이 정도가 장난 아니죠. 브렌나로도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거의 최악의 머리인데 이런 분들도 바버샵에 오셔서 커트로 머리를 만들 수 있다. 우리 직모 분들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 고객님을 모셨습니다. 우리 고객님은 이제 입대를 앞두고 계시잖아요? 네. 얼마나 남으셨죠? 네, 일주일도 안 남았다고 해야 되나? 일주일이요? 네. 일주일 후면은 이제 몇 년 동안 짧은 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길게 해드릴게요. 이렇게 좀 속상한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나요?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면 딱 적합한 머리를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런 머리를 해드릴 거예요. 투블럭인 듯 아닌 듯 반투블럭 머리. 렛츠고. 요즘에 군대가 몇 개월이죠? 육군은 18개월로 알고 있고 네. 정확한 공군은 이제 3개월 더 길어서 21개월. 21개월이면은 저랑 똑같은 것 같은데. 제가 갔을 때 육군에 이랑 11월에 가서 아니 2월에 가서 저 2월에 가서 11월 저녁이었는데. 아 맞아요. 저도 똑같아요? 네. 와 며칠이지? 저 2월 9일인가 입대했던 것 같아요. 일주일 늦게 저도 제대하겠네요. 설레요? 네? 병영 캠프 갈 생각에 사실 아직 크게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은데 실감 안 나요? 머리를 이제 아예 밀 때가 오면 실감이 나지 않을까. 이 뒷머리 작업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조금만 잘못해도 이 안에 있는 이 악마 같은 뒤통수 뼈다구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가 고객님 처음 해드렸을 때 깔끔하게 높여서 해드리다가 점점 뭔가 하얘지는 것 같은데 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했었거든요. 근데 무지성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큰일 납니다. 그래서 꼭 커트하기 전에 좀 만져봐야 돼요. 만져서 뼈가 얼마나 높은지 백두산인지 동네 뒷산인지 이걸 체크 꼭 해드려야 돼요. 고객님은 거의 에베레스트. 고객님 지금까지 막 미용실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. 바버샵 미용실 막 이렇게. 네. 그러면은 그 디자이너나 바버분들이 어렵단 말 안 해요? 그런 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. 머리 어렵단 말 안 들었어요? 네, 크게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. 아 진짜요? 뭐 뼈가 튀어나와 있다 이런 거는 한 번씩 들은 것 같긴 한데 네. 미용사분들께서 전부 다 그렇게 막 어렵다 이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아 그럼 나만? 나한테만 어려운 머리? 좀 의외인데요? 그럼 고객님은 그분들한테 이제 잘렸을 때 마음에 들었어요? 워낙 사실 뭔가 자신감이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. 원래 잘랐을 때 항상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어디가 주로 아쉬우셨어요? 일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류 때문에 네. 앞머리 쪽이 쏠린다든지 이런 거 좀 네. 많이 아쉬웠고 뒤통수는 제가 잘 못 보니까 네.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맨날 손질하기 힘들고 커트해도 다른 사람처럼 고정이 안 된다 해야 되나? 고정이 안 된다. 그러면은 여기서 자르고는 어떠셨어요? 여기서 자르고는 당연히 너무 만족했죠. 아 근데 진짜 네. 사실 제일 처음 왔을 때는 약간 다른 분들이랑 좀 비슷하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. 두 번째 왔을 때는 뭐지? 약간 당황할 정도로 너무 갑자기 첫 번째랑 똑같은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른데 약간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아 사실 그런 거죠 뭐 저도 할수록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. 아 이분은 여기가 내 생각보다 또 더 그렇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거든요. 눈으로 봤을 때 딱 봐도 아 머리 쏟아지네 뜨겠네 뒤에 뼈 튀어나왔네 그걸 알겠는데 그걸 알고 해도 내 생각보다 더? 숨겨진 힘이? 이런 느낌인데 여러 번 오시면은 점점 더 잘 맞춰질 수 있는 거죠. 그 산타 바버샵에 많이 오시라. 자주. 고인님은 어쩔 수 없이 뼈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귀 높이를 너무 높게는 못하거든요. 그래서 밑에 테이퍼링을 해줄 때도 좀 낮게 해드려야 뒤통수가 좀 길어 보여요. 너무 이걸 높게 해버리면 까만 부분이 좁아서 뒤통수가 좀 짧아 보인다 해야 될까요? 그러면 머리 좀 답답하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첫 단을 굉장히 낮게 제로로 들어갑니다. 아마 이런 디테일에서 고객님이 또 차이를 느끼신 거 아닐까요? 아닐까요? 아닌가요? 아닐 수도 있죠? 아니겠죠? 맞나요? 네? 우리 방송에 어지러워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라인을 낮게 해야 될 때는 테이퍼링 하는 것도 좀 밑으로 내려서 해드려야 밸런스가 잘 맞죠. 이런 디테일을 느껴보고 싶다면
산타 바보샵으로. 자, 이렇게 커트를 하고 보면은 여기가 되게 이렇게 뜨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다운펌을 많이 권해드리잖아요. 근데 다운펌 안 하고 하시려면은 여기를 살짝 잘라드려야 된다. 그렇게 해야 이제 윗머리가 내려오는 게 밑에 받침이 없으니까 쇼! 이렇게 되면서 세팅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. 이렇게 해주셔야 고객님이 셀프로 세팅할 때도 뭔가 어렵지 않네?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다. 바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놀라신 거죠. 네. 오늘 오기 싫으셨어요? 아니요. 이번 영상 망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? 정말 죄송한데 일정이 별로 없어가지고. 아니에요. 고객님 근데 저번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도 그렇고 막 할아버지도 그렇고 머리 빡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? 왜 갑자기 머리 안 어렵다고 해요? 제 영상 망치려고. 자기 자객이에요? 어렵다는 말은 많이들 안 하시니까. 그러니까 안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다들 감추는 건가? 그런 말 자체를 안 하시니까 고객님이 무안할까 봐 안 하는 건가?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. 저는 무례한이네요. 아니 그건 아니죠. 솔직하게 좋습니다. 고객님의 기분을 신경 안 쓰고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버리네. 근데 고객님 머리 이제 어려워요. 네. 근데 그걸 저는 해내고야 맙니다. 끄덕. 하든지. 하든지. 고객님 이거 쇼츠로 올라가도 안 서운하시죠? 아 당연하죠. 네. 쇼츠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머리 항상 해주시니까. 근데 그걸 이제 1년 반 동안 못하네요. 휴가 나오시면은 서울 올 일이 있으실까요? 있지 않을까. 친구들이 다 서울이라 대부분 서울에 있어서. 그러면 그때 연락 한번 주세요. 네. 예약 잡아드릴게요. 아 좋습니다. 무료 커트가 아니고. 농담이고 진짜로 연락 주세요. 그럼 제가 커트 한번 해드릴게요. 약간 레버넌트 느낌으로. 군에서 돌아왔다. 자 이제 밑에 머리 다 잘랐는데 밑에 머리를 이렇게 잘라야 고객님은 머리가 좀 덜 뜨죠. 이렇게. 이 밑에 머리를 언더를 살려서 일반 바버샵에서 자르듯이 잘랐으면 여기가 되게 이렇게 뜰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뜨는 느낌이 덜하죠. 만약에 밑에 언더를 좀 살려서 잘랐으면은 밑에 받침대가 있어서 머리가 이렇게 가다가 뜨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커트를 해드리면은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. 그래서 다운펌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머리를 쉽게 누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옆머리도 일부러 좀 길게 잘라드렸어요. 만약에 짧게 했으면은 위에 떨어지는 머리랑 섞이는 느낌이 아니라 층이져 있는 느낌이 나서 투블럭 뚜껑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드리면은 뚜껑 느낌이 좀 덜하는 거죠. 이것이 바로 디테일과 고객님이 만족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? 컨셉이 이렇게 자꾸 가겠네. 말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아, 오히려 컨셉이었다. 컨셉? 아, 나쁘지 않네요. 이렇게 커트 해버리면 거의 뭐 다운펌 해버린 것처럼 더 붙어버리죠. 어머나 세상에. 어머나 세상에. 제가 다 죄송해지네요, 고객님. 우리 함께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만 같았는데.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어요. 고객님 아이예요? 네. 뭐예요? MBTI? INFJ요. INFJ. 저 ISFJ인데. 아이세요? 네. 전혀 모르겠는데. 저 이거 일이라서 그래요. 아... 제 실제로 만나면은 조용한가? 나 조용하니? 원장님이 약간 사회화가 고객님이랑 저랑 똑같은데. N이 뭐죠? S랑? N이 몽상가고 S가 현실인가요? 그랬던 것 같아. 고객님 약간 그런 거 생각해요? 쓸데없는 생각? 막 상상하고? 아 이런 거 있으면 어떨까? 막 이런 거. 뭐 항상 하는 생각이 아닌가. 아 진짜요? 항상 하는 그런 생각. 길 지나가다 하고. 길 지나가다 무슨 생각해요? 전 약간 그때 직업이라고 하긴 하고 일했던 게 인명구조 이런 거다 보니까 네. 뭐 누가 앞에 쓰러지면 어떡하냐. 아 그건 쓸데없는 상상이 아니잖아요. 본업에 충실한. 아니, 누가 쓰러졌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넘어가는 거예요.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. 너무 A급 생각인데요? 그건. 뭐 B급 생각 같은 거는. B급 생각은 저 물의 농도, 염도는 몇일까? 약간 이런 거? 그게 B급 생각인가요? 너무 현실적인 생각 같은데. 아 그래요? B급 생각인데 약간 저기 머리카락이 낀 거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? 이런 거 아닌가? 폭탄까지 먹게 해야 되나? 맞아 그런 거일 수도 있고. 근데 그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게 사실 되게 휘발성이 강하잖아요. 내가 이 생각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고 좀 있으면. 약간 꿈 같은 그죠? 그런 느낌. 저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. 아예 딴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? 가만히 있으면? 가만히 있으면은 저는 생각을 안 해요. 가만히 있어요. 진짜 그게 가능하지.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잖아요. 생각을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? 난 쉬고 싶은데 생각을 자꾸 하면 안 피곤한 거. 안 피곤하니까 하겠죠? 그죠. 어떻게 그러지 사람은? 벌써 A급인데? 이렇게 뒤통수가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좀 머리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약간 이런 식으로 둥그러지게 커트를 해드립니다. 저는 언더 오버 경계가 지는 거를 되게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커트해드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 항상 거의 싱글링을 해가지고 머리를 한번 연결을 싹 해드리죠.
이런 허트 영상을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더 올까요? 더 오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영상으로 온 거니까. 유튜브 보고 오셨죠? 그죠. 유튜브 보고 오셨는데 실제로 오니까 어떠셨어요? 일단은 뭐 귀여운 팬이니까. 네. 진짜 영접. 아 진짜요? 팬 영접의 마음으로. 실물 영접 그런 느낌이에요? 아 그죠.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겠죠? 아닌가? 생각해요? 저는 아니라 생각했는데. 아 그래요? 왜요? 아 오랫동안 봐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오랜만에 인스타로 연락했을 때 네. 위에 옛날에 남아있던 게 있더라고요. 네. 그때 아마 고3, 고2였을 텐데. 그래서 저한테 DM 하셨었어요? 네. 머리 추천해달라고. 어? 저 다 대답했나요? 아 당연히 대답해주셨죠. 아 진짜요? 저 대답 안 하는 경우 많거든요. 그래서 그대로 잘라가지고. 제 추천대로요? 네. 아~ 처음 바버샵 갔을 때여가지고. 네. 아 처음 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. 고등학생 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었어요? 아직 남아있던데요? 저는 DM 확인 잘 안 하거든요? 한번 오면 싹 다 지워요 그냥. 근데 그럴 것 같긴 해. 약간 그만큼 답글이 달린 사람 많을 것 같아서 DM 오는 사람이.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요. 예약 언제 되나요? 아 네이버 보고 열려있으면 되는 거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거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그냥 누구한테 하고 누구한테 안 하고 이거도 싫은 거예요. 그리고 예약하는 방법 막 유튜브에 찍어 올리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보고 올 사람 보고 못 오면 나도 어쩔 수 없다. 못 오면 나 그냥 우리 고객님들 해드릴래. 그 마인드. 그래가지고 아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하기 시작했어요. 그거를 그냥 DM을 아예 그냥 대답을 다 안 해버려야겠다. 뭐 내일 머리 돼요?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엄청 많이 와요. 전 절대 못 하거든요. 아 요즘 많더라고요. DM 예약 받는 시스템. 그렇죠. 그런 건 이제 오자마자 아 여기는 못 가겠구나 생각하고 항상 패스. 어 왜요? DM은 너무 사적인가요? 그냥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. 어렸을 때 청학동 가서 훈장님한테 화장실 어디냐고 못 물어보고 있어서 울었던 제 기억이 떠올랐네요.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. 저 훈장님한테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래요. 엄마 아빠가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. 근데 훈장님이 진짜 회초리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.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그거를. 그래서 못 물어보겠어가지고 울었더니 울었다고 더 혼났어요. 군대에 가시잖아요. 그럼 이제 군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산토 바보샵을 좀 많이. 이미 본인 친구 한 명한테 말하는 뭐라고요? 어차피 머리가 짧으니까. 네. 짧은 머리 할 거면 여기 오라고. 그래서 특히 재환 바보를 찾아달라고. 산타 바보 말고 재환 바보가 정말 잘한다. 그렇게 좀 많이 소문 내주세요. 근데 다 아실 것 같은데 아닌가?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. 저를요? 이게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고요. 자 커트는 끝났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도 이런 느낌. 아니 고객님 어떠세요? 자객? 네? 자객의 평가. 아 손을 움직일 수 없네. 안에서 지금 안에서 이렇게 최고.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? 아 안에서 따봉 두 개를 따봉 도치가 이 안에 있습니다. 따봉 두 개 마음에 드시나요? 네. 괜찮으세요? 네. 이렇게 하시면은 다운펌 같은 걸 안 했는데도 아까 그 쌉증모 쏟아지는 머리를 가위컷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나가는 순간 여자친구 생길 것 같은데. 그랬으면 좋겠네. 군대 갔다 와서 생기겠죠? 모르죠. 고객님 군대 가기 전에 좋은 추억이 되셨을까요? 아 네. PTSD 생기는 거 아니죠? 그런 건 아니죠. 촬영 PTSD. 열심히 친해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. 쉽지 않아요. 이 정도면 거의 절친 아닐까요? 수많은 고객분들 중에 산타 바보샵에 출연하신 분은 10명 안 될 것 같은데요? 그래도 일단 제 마음이 안 편하기 때문에. 왜 안 편하세요? 자, 산타 형이라고 한번 해보세요. 산타 형. 세상에 제일 어려운. 때머리 했다. 세상에서 세상에 제일 불편하냐. 산타요. 샴푸하러 가실까요? 네. 샴푸를 하고 왔습니다. 오늘은 포마드를 광 나는 걸로 하실까요? 안 나는 걸 하실까요? 어, 잘 어울리는 걸로 해주세요. 아, 사실 광 안 나는 거 하고 싶었어요. 아. 광 안 나는 걸로. 네, 광 안 나는 걸로 해볼게요. 영상 이제 다 찍어가니까 좀 죽이 맞는데요? 이제 영상 끝나면은 잘 맞을 것 같은데. 한 번 더 찍는다 해도 아마 리셋이 되지 않을까. 다시. 지금의 아이비리 컷으로 한 번 더 짤까요? 이런 가위컷 드라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뭔가 어딘가 가르마를 나눌 거 아니에요? 나누는데 양 옆으로 뒤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앞으로 보내주고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. 가르마를 나눠서 해드릴까요? 안 나눠서 해드릴까요? 안 나누고요? 알겠습니다. 저도 이제 적응했어요. 저희 합이 이제 잘 맞네요 아주. 이 영상이 올라가면 다른 분들이 영상 촬영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?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하지? 할 말이 없네.
할 말 없으시죠? 본인도 근데 촬영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편하게 생각하셨죠? 촬영합니다 진짜요? 출연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 생각보다 할 수 있나 그 생각했었거든요. 일정 군대, 때문에요? 군대 때문에 아까 애미랑 말씀드렸잖아요. 네. 한쯤 상상을 했는데 네. 좀 진짜로 일어나서 당황스러웠다 했죠. 근데 그런 거 치고 고인님이 저한테 DM 보내셨잖아요. 아, 촬영할 거냐고. 제이여서 일정이 중요해가지고 네. 그래서 약속이 정확하게 안 잡히길래 아, 당황해서 아 제가 약간 떠봤다고 생각하셨나요? 아, 그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어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했다.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필요한 촬영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. 아 제가 임플란트 그 수술한다고 했잖아요. 네. 그거 하고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. 좀 이빨 자꾸 갈아버리니까 그 잇몸이랑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. 결론은 깜빡했다. 아 오히려 다행. 네. 이제 안심된다 했죠. 네, 그렇죠. 저는 직구만 던지는 진심의 남자라서 진짜 촬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려요. 근데 고객님 머리는 진짜 제 생각에 어려운 요소들이 많은 머리거든요. 근데 고객님이 안 어렵다 해가지고 좀 영상 망한 것 같네. 어려운 요소가 많은 머리인데 그런 말 안 들어봤다고 하니까 내가 못한 건가? 이렇게 하니까 그 디스코팡팡 DJ 된 것 같은데. 디스코팡팡 뭔지 알죠? 여기 내려줍니다. 오늘은 레드노즈 매트포마드로. 아, 네. 오 마이 갓. 이렇게만 해도 멋있는데. 이렇게 한번 갈까요? 푼 거 아까우니까. 평소보다 좀 더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. 어떤 것 같으세요? 그 생각하고 있으셨나요? 오면 올수록 나날이 발전되는 머리 보입니다. 와, 개멋있어요. 미쳤다. 스프레이 한 통 다 뿌려서 금요일까지 이대로 냅두고 바로 불금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. 괜찮으세요? 네. 유튜브 많이 보셨으면 알겠죠? 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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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지 아시죠? 아세요? 네. 끝날 때 막 여기서부터 이제 나올 겁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쏟아지는 초특급 직모분을 모시고 가위컷을 한번 해봤습니다. 머리 마음에 드시나요? 네. 자 다운펌 없이도 요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자연스럽고 바로 여자친구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머리. 이런 머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군대 가야 된다니 너무 아쉽네.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. 네. 휴가 때 연락 주시면 진짜 머리 잘라드릴게요. 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